미세혈압증 신증이 이렇게 신장에만 딱 국한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증상들이나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배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중후군과 미세혈압성 신증입니다. 미세혈압증 신증 환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을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오늘 미세혈압증 신증 환자분 많이 보고 계시는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신장내과 김용철입니다. 신증후군, 미세혈압증 신증.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신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신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막아줘야 되는데 병이 생겨가지고 몸에 있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병이 이제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아마 이 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증후군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신증후군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그 중에 이제 FSGS 말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뭐 막성 사구치신염, 막증식성 사구치신염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미세변화 신증, 영어로는 MCD라고 많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라고 해서 MCD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미세변화 신증, 미세변화 신증후군 또는 뭐 최소 병변 신증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이제 이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으로 갑자기 단백뇨가 많이 나가면 거품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거품이 갑자기 생기면서 몸이 붓는 그런 거를 이제 신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미세변화 신증후군입니다. 연령으로 따지면 10세 전후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고 한 2, 3, 40대 때는 잘 안 생기다가 다시 60세 전후에 또 많이 생기는 그 나이 연령대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미세변화 신증후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변화 신증후군. 신장에서 뭔가가 미세하게 뭔 변화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변화가 별로 없다가 사실 맞는 건데요.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뇨가 나올 때 이제 콩팥에 병이 있다는 걸 의심하고 그럴 때 이제 신장의 조직 검사가 필요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조직 검사는 이제 현미경으로 그 조직을 들여다보려고 이제 조직 검사하는 건데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상과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미세 변화, 변화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근데 이제 뭐 특수 염색이나 아니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서는 이제 단백뇨가 많이 나올 만한 변화들이 보이지만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변화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 미세 변화, 신증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 병 자체를 진단을 하려면 신장 조직 검사가 필수겠네요. 소아의 경우에는 신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조직검사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린이들은 조직검사하려면 자게해야 되거든요. 그런 마취제 사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조직검사하지 않고 미세변화 신증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적으로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러고도 반응이 없을 때 조직검사를 하는데 성인은 상대적으로는 조직검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증후군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듯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인에서는 이런 미세변화증 신증보다는 다른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용철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 국소분절 사구체 경화, 막성 사구체 신염 이런 병들이 있을 수 있고 병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는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흔한 질환인 것 같아요. 왜 이 질환이 생기고 또 어떤 증상일 때 이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콩팥은 워낙에 이제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을 걸러내주는 그런 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백질은 원래 몸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고
소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근데 콩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가지면 그 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별로 증상이 없는데 단백질이 3g 이상 나가면 몸이 붓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단백뇨가 나가면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거품뇨가 평소에 없었는데 많이 생기거나 갑자기 붓는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되고요.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원래도 거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소변을 본 다음에 거품이 생겼을 때 변기를 물을 내리고 나서 다시 잔잔해졌는데도 거품이 굉장히 남아있다, 그거는 조금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남성들은 서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거품이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거품이 있다고 무조건 단백뇨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변화성 신증후군의 원인이 따로 딱 정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진단을 딱 드리잖아요. 미세변화성 신증후군이다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일부가 있고요. 뭐 약제라든지 몸에 다른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2차적인 원인이 배제가 된 1차성의 미세변화 신증은 안타깝게도 이제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상하게 반응을 보여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염증성 물질들을 내고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신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변화를 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지도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치료가 되나요? 다른 사구체 질환들 중에서 잘 되는 편이고요. 치료를 했을 때 완쾌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장기 예후는 좋습니다. 부을 때 힘들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속상해 하시지만 그때그때 잘 치료해서 지켜나가면 장기적인 신장 예후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부서서 오기 때문에 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뇨제를 써서 증상 치료는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게 치료는 아닌 거잖아요. 네. 증상만 하는 거고 정말 치료하는 방법은 또 약제가 따로 있잖아요. 기본 치료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된 면역 능력을 좀 떨어뜨리는 스테로이드 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몸무게에 맞춰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60kg면은 60mg을 드셔야 돼서 약이 알이 작지만 12알을 드셔야 되고 보통 시작하면 1, 2주 내에 금방 단백뇨가 없어지고 그래서 부종이 빠지고 이렇게 경과가 대부분은 좋은데 그렇다고 약을 바로 끊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짧게는 뭐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한두 달은 써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단백뇨가 줄어드는 게 되게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서너 달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감이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먹으면 골다공증도 맞아요. 생기고 네. 뭐 이래저래 되게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잘 처음에 설명을 드려야 환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치료를 따라오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병이라서 초반에 치료를 잘 해야 이제 완치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스테로이드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고용량이라서 특히 면역 억제제 하면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좀 이렇게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초반에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고용량을 쓰실 때 잘 드셔서 빨리 나아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드시는 경우에 뭐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뭐 얼굴이 좀 커지고 외모적으로 이제 느끼는 맞아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 쓸 때만 그렇고 약을 줄이면 괜찮아지는 외모상의 변화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3분의 2 이상의 환자분들이 한 번 이상의 재발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실에서 재발을 빨리 확인하고 빨리 약을 써야 치료가 되니까 걱정되면 집에서 요 스틱을 한 번씩 체크해서 재발하면 빨리 병원에 오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빨리 시작해야 전체적인 사용량이 좀 줄어드니까 예비 스테로이드를 좀 가지고 있다가 재발하는 것 같으면 먼저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상담을 하셔서 최소한의 양을 쓰면서 현명하게 치료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사용을 하시면 또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너무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세변화증 신증이 이렇게 신장에만 딱 국한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증상들이나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 보기에는 다리만 많이 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붓는 거거든요.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흉수, 폐에도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갈 때 여러 가지 혈액 응고 인자가 단백질이라서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를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이 질환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치료약인데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10대 초반 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약 때문에 얼굴만 이렇게 좀 붓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린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때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으면 놀리거나 하기 때문에 약을 그냥 자의로 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약을 끊으면 또 금방 재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스테로이드 쓰면 잠이 안 옵니다. 네,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잘 얘기해줘야 환자가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넘어가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입맛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갑자기 살이 엄청 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 조절을 하고 싱겁게 드셔야 부종도 빠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야 돼서 스테로이드가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당뇨가 또 생기시는 네, 그렇죠. 당뇨가 있더라고요. 생길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병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치료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1차 치료는 일단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성격이 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잠 못 주무셔서 힘든 경우들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를 좀 줄이고 다른 약을 추가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추가로 해서 쓰는 건데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이면서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부작용은 좀 덜하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있어서 그런 치료들을 좀 상의해 볼 수 있겠고요. 스테로이드의 치료 반응이 대부분은 좋지만 한 20% 정도의 환자들은 두 달 이상 써도 혹은 석 달 이상, 넉 달 이상 써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합병증 때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에 잘 안 듣는 거니까 2차적으로 병합 치료를 고려를 하시거나 요즘 얘기하고 있는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약제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끊기만 하면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잘 듣기는 하는데 약을 끊기만 하면 재발해요. 네. 그런데 또 스테로이드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부작용 때문에 네. 길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제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병합 치료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아까 신증후군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병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인 국소분절사구체 경화 FSGS라고 하는 병이 처음에는 미세변화 신증으로 나왔다가 이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는 그렇게 이행한 건 아닌지 해서 의료진에 따라서는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거를 권고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약에 잘 안 듣는 경우일 수 있는데 2차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는 아닌지 검사를 권유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 진료실에서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이 안 돼서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리툭시맵이라는 주사제, 항암제로는 보험이 돼서 쓰고 있는데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좋은 좋고.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오랫동안 재발을 자주 하시는 친구들이 보통 6개월에 한 번 쓰거나 1년에 한 번 쓰거나 아니면 특정 수치를 재가면서 쓰거나 해서 10번 이상 뭐 이렇게 맞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효과는 있어서 그런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테로이드 진짜 끊기가 어려운 젊은 친구였는데
한번 먹고 지금까지 또 재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재발 잘하던 친구인데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재발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별로 본인이 좀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정말 심한 스트레스 받고 재발하거나 한약 먹고 재발하신 분들 네, 그런 있어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100%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피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약을 이제 두 알 한 알 이렇게 끊어가는 과정이 천천히 끊어야 이제 재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스테로이드 한두 알 드시는 거는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자꾸 빨리 끊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한 알이다가 끊고 재발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서 약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저희 킹콩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미세먼지 신증에 좋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창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드시면 그대로 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이제 저염식이 소금 제한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단백질이 드셔도 그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손상된 신장의 그 병변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백질 섭취는 제한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치료를 잘해서 단백질이 못 빠져나가게 해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합병증 중에 아까 스테로이드 쓰면서 당이 올라갈 수 있다. 정말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조금만 드셔도 쉽게 체중이 늘고 합병증 중에 하나로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당이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이런 것들도 제한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날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야채나 과일도 이제 깨끗이 씻어서 충분히 세균을 좀 제거한 다음에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예전에는 저희 막 사람 많은 곳 피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극장이나 뭐 지하철처럼 사람 많은데 폐쇄된 공간 가는 걸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세변화성 신증에 대해서 뭐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킹콩님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워낙에 이제 오래 치료하신 분들은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병의 경과가 어떤지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 진단을 받으시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진단을 받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분명히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에 참여하시고 의사의 의견대로 잘 따라주시고 열심히 치료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질병명도 이제 생소하고 걱정도 이제 많으신데 이것 때문에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본인의 병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상담하셔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